안녕하세요. 유플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래밍 시간이거든요. 코인 소개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걸 시청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예. 오늘 할 프로그래밍은 이거예요. 먼저 실행을 한번 시킨 후에 오늘 할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난 시간 했던 거에 연장선인데 오늘은 크롤링에 대해서 구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롤링이 어떤 것인지는 이게 실행돼서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롤링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겨 이제 그런 것들만 이제 세세하게 신경 쓰면 되는 거고 우선 크롤링 방법으로 하려고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오픈 API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어떤 회사에서 오픈 API를 제공하는 걸 제가 못 찾았어요. 오픈 API를 못 찾으면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못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우선이 첫 번째가 안 되면 차선을 선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제가 하려는 것은 공매도 공매수 쪽 기능을 구현하는 거죠. 롱숏 분석에 들어가 보시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비트플라이어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3번 롱숏 분석 이걸 보려고 하는 거죠. 이걸 봤죠? 마지막 학계 이 부분 이것도 용어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우선 이따 고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바이낸스, 비트코인에 대해서 선물 롱숏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롱이 88, 숏이 11. 비트맥스는 롱이 47, 숏이 더 높죠. 바이낸스는 숏이 좀더 많습니다. 그리고 토탈적으로 롱은 59고 숏은 40. 이걸 제가 이제 차트를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모든 게다 달러로 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계산을 시킬 거예요. 이거 텍스트로 돼 있는 것을 뭐로 바꾸고 싶다? 차트로 보면서 바로 볼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바이낸스 시장의 그 볼륨요. 제일 큰게 어떤 회사 건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파이넥스하고 비트맥스는 거의 금액들이 유사해요. 아니죠? 숏하고 롱다 합치면 비트맥스가 가장 크고요. 시장 규모가 맞죠? 297, 297, 이게 39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비트파이넥스. 비트파이넥스고, 바이낸스는 3등이에요. 근데 이걸 차트로 딱 봐서, 눈에 딱 차트를 보자마자, 아, 비트파이넥스는 전체 시장의 25%, 비트맥스는 40%, 뭐, 바이낸스는 10%, 이걸 차트로 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것들을 이제 차트로 다 나타내 주는 거죠. 차트로. 그리고, 원화로 표시해서 한국 사람들은 달러로 표시되어 있으면 뭔가 찝찝하잖아요. 이게 뭐 원화로 계산 안돼 있으면 사람은 엄청 찝찝하거든요. 이게 뭐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한글로 하는 작업을 할 거고, 이걸 이제 원래는 이 정보들을 비트파이넥스에서 오픈 API 같은 것들을 제공하면 비트파이넥스는 이미 구현이 됐어요. 오픈 API가 잘돼 있어 가지고 제가 구현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비트맥스하고 바이낸스에 대해서 오픈 API를 제가 찾았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 오픈 API를 못 찾았으면 크롤링해서 제가 원하는 정보들만 빼가고 싶은 거죠. 어떤 거? 88.2 정보? 죄송해요. 그다음에 이 정보들. 계속 누르기가 이 정보, 이 정보들. 이 정보, 이 정보, 이 정보, 이 정보. 이 정보, 이 정보, 이 정보, 이 정보, 그 다음에 이 정보, 이 정보, 이 정보, 이 정보를 빼가서 가는 거죠. 크롤링이 어떤 거냐면 다시 이렇게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인스펙트라는 건데, 영어로는. 우리 사람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소스코드가 막 들어와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이런 숫자들을 빼갈 거예요. 그래서 크롤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내용을 전체로 가져와서 이 내용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빼내는 거.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할 거거든요. 자, 그걸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할게요. 제가 프로그램 짜다 보면 가끔 가다가 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있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답답할 때가 있을 건데,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프로그램 하다 보면,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내가 지금 찍고 있다는 거, 비디오를 찍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생각할 때가 있는데,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뭐 하나 이렇게 짜증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참아주시고, 제가 이렇게 영역들을 이제 하는 거죠. 찍는 거죠. 제가 찍었던 이 부분.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 부분. 그리고 저는 이 안에서 좀더 세분화돼서 이제 들어갈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걸리죠. 이렇게 소스코드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 소스코드가 현재 화면에서 이 부분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 자바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두 개로 생각하시면 되죠. HTML 코드들이 있죠. 이렇게 div라는 HTML 코드들이 있고, 그런 반면 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서 어떤 동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지금 당장 그걸 아실 필요는 없고,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하나의 영역들이거든요. 어떤 영역들? 이것도 영역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어떤 영역들인지 다알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은 다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얘를 누르면 이쪽이죠. 그럼 얘 들어가면 이제 이 중에서 어떤 내용이 내가 원하는 내용인지 이 내용이에요. 이쪽 부분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쪽 데이터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데이터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여기 있는 내용들. 하나, 둘, 셋. 좀 작게 해드릴게요. 보기 편하시도록. 이제 작게 보이시죠? 보세요. 이 부분. 제가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을 다 가져올 거예요. 그 다음 이 부분. 이 부분 내용 다 가져올 거고. 그 다음 이 부분. 바이낸스 내용도 다 가져올 거고. 이 부분 다 가져와서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값들 어떤 거예요? 롱값, 숏값. 그 다음에 롱의 그 현재 그 달러 가치, 그 다음에 숏의 달러 가치, 이 내용들, 이것들을 다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 부분을 클롤링 할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코딩을 할 건데, 자, 이제 들어가 보시죠.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파이썬으로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파이썬으로 코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이썬은 간단하게 프로그램 짤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프로그램 언어들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짜고 있는 것도 자바스크립트 종류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자바 프로그램, 그 다음에 C#, 뭐 이런 것들로 돼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다 그런데, 이런 걸로 프로그램 하려면 어떤 게 있냐면,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어떤 걸 깔아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오픈 API들을 우리가 쓸 때가 많아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그걸 쓰기 위해서 좀 번거로운 면이 있긴 한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걸 가장 사람들이 번거롭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파이썬에서 다 처리해줘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차차차차 하다 보면 알게 될것 같고, 오늘은 이제 크롤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 거니까, 이제 해볼 거니까, 자, 파이썬 클로닝 할때 사용하는 펑션들이 있어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 만들어진
것들이 종류가 많아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할 것이냐.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파이썬 웹크롤링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저는 뭐 읽을 때 대충대충 읽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내용의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가져온다? 여기서 내용을 다 가져오죠. 가져온 다음에, 그걸 이 객체로 만드는, 오브젝트로 만드는 거죠. 어떤 오브젝트예요? 거의 DOM 구조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요. 오브젝트를 쭉 만들어서, 프린트를 딱 하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보이겠죠. 그리고 가져올 때는 헤드 타이틀 이런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이거부터 사용할게요. 이거부터 어떻게 하는지 네, 그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프롬 하시죠. 하면서 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말 주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제가 들어가야 될 것은, 우선, 롱숏.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숏, 컨트롤 B. 여기 들어오면, 잠시만요. 처음부터 들어가죠. 여기서, 제가 잘못 컨트롤 Z 하면 네, 이렇게 들어야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제가 했던 거고 이 부분을 지금 코딩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익스체인지 아날리스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아니고 우린 공매도 쪽을 할 거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숏 농으로 들어가서 여기 들어왔는데. 우선 제가 해야 될건 롱숏 분석이거든요. 롱숏 분석 3번인데 이 3번 들어오면 이 내용들이 출력이 되는데 저는 아까 학계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거냐면 학계보다는 토탈인데 롱숏 토탈이죠. 좀 길게 써도 될것 같아요. 이거 비트 파이넥스 비트 맥스 맥스 그 다음 바이낸스에 대한 롱숏이거든요. 그러면 토탈 롱숏 이 3사에 대한 토탈 롱숏이니까 이렇게 이름 먼저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고 이제 이 기능을 제가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 기능을 바꿀 거거든요. 이 기능을 바꿀 건데 롱숏 분석인데 이건 HTML 아니면 URL을 통한 분석이고 이거 URL을 통한 분석이고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차트 분석이거든요. 4번으로 해서 차트를 한번 해보죠. 분석 차트 이렇게 두 개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3번 말고 4번이니까 하는 거죠. else if value null 4번. else if value null이 4번이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코딩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서 저는 한번 해볼게요. 기존에 만들어진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롱숏이라는 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롱숏 이게 여기서 만드는 걸로 한번 할게요. 이미 만들어진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 만들게요. 4번에서 롱텔숏 위켓 토탈 롱숏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호출하는 걸로 할게요. 호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파일에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끝에서 할게요. 자, 함수를 선언할 때 df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콜론으로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코딩을 하는 거거든요. 파이썬은 원래 다른 데서는 콜론으로 딱 어떤 문장을 끝맺으면 하는데 파이썬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코딩이 들어갈 건데 우리는 코롤링 할 때 어떤 걸 쓴다? 이걸 먼저 써볼 거예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몰라요. 한번 써보고 마음에 들면 이걸 쓰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 앞에 딱 선언하는 거죠. 만약 이게 설치 안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치가 안 됐다고 밑에 빨간색 줄이 꺼져요. 그러면 이거 클릭해 주면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우리가 뭘 어떤 함수를 내가 만들지 않는 어떤 다른 사람이 만든 함수를 내가 쓸 때에는 이렇게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URL lib 디렉토리 밑에 리퀘스트 밑에 있는 URL open.py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펑션들을 다 우리가 호출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BS4 폴더 밑에 있는 beautiful shop 이걸 .py를 우리가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함수들 df로 선언된 함수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게 오픈소스의 장점이죠. 오픈소스가 없었을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내가 다 개발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개발 속도가 떨어지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개발하냐면 어떤 모든 로직들을 누군가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걸 가져다 써도 된다는 허가를 다 우리한테 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처럼 어떤 크롤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미 누군가 크롤링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놓은 게 있어요. 파이썬으로. 그럼 우리는 그걸 그냥 갖다서 임포트만 써서 쓰면 빨리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만드는 사람 없어요. 예, 네, 그렇게 다 코딩하는 스타일이고 이게 실행문이죠. 이제 가져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떤 걸 가져와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 내용을 가져올 거죠. 크롤링 이쪽에 있는 내용들을 다 긁어올 거예요. 다 가져온단 말이죠. 즉 이걸 가져온다는 거죠. 이 내용들을 다 가져온다는 거죠. 먼저 가져와야 되니까 가져온 다음에 됐죠. 이런 다음에 이걸 프린트 하는 거죠. 아유 쏘리. 자, 프린트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이게 프린트 해보고 그 다음에 타이틀 가져오는 부분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가져가서 한번 찍어보는 거죠. 찍어보고 그 다음에 자, 메타데이터 내용을 가져오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찍어보고 다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함수보다 인덴트가 더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BS 오브젝트 해주고 그 다음 또 예를 들어 파이썬에서 다음 태그의 컨텐츠 속성값을 가져오라면 메타
메타 태그 중 가져올 태그를 네임 속성 값. 네임이 디스크립션.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모두 이렇게 텍스트와 주소 가져오기. 설명이 잘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죠. 이때까지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하나씩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디버그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제가 원하는 걸 하는데 그렇게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건 공매도 공매수 쪽이니까 5번 들어가서 새로운 기능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4번 차트 4번 누르면 이제 들어올 거란 말이야. 여기서 근데 여기서 오류가 생겼단 말이야. 다시 할게요. 5번 4번 그럼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여기서 오류가 생겼단 말이죠. 바로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그걸 통해서 다시 할게요. 죽은 이유를 모르니까 왜 죽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5번 4번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한번 디버그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좀 그럼 에라 포비든 에라 403 못 가져온다는 거지. 포비든 403이 어떤 예라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403 포비든 포비든 클라이언트 오류 상태 응답 코드는 서버에 요청이 전달되었지만 고난 때문에 거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 얘는 안 되네.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써야죠. 얘는 안 되는 것 같고, 저번에 하나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어떤 걸 썼더라? 썼던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안 쓰는 것들이니까 지워도 돼요. 상관없어요. 맨풀. 이런 것들도 잘안 쓰는 것들이니까 없애면 되는데, 지금 이걸로는 안 돼요. 이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걸 한번 찾아보죠. 우선, 뭐, 아쉽다 하더라도 어쩌겠어. 안 되는데. 뷰티풀 소프 이걸 많이 쓰는가 봐요. 웹클로로 할 때. 파이썬. 저번에 내가 한대 썼던 게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코롤린 테스트 한다면서 하나 한개 있었는데 다른 걸 한번 찾아보죠. 뭐 얘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이걸 썼는데 리퀘스트 개수로 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 거군요. RS. 그럼 이렇게 이 방법을 써서 한번 해보죠. 이 방법이 안 되면 이 방법으로 해도 되는 거니까. 어떤 거냐면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리퀘스트는 클릭을 하면
여기 있죠. If to, this name. 그래서 리퀘스트 이거 이렇게 주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설치하면서 가져오거든요. 이렇게 가져오는 거고, 이것도 개방식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개방식으로. 이 방식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먼저 이 방식으로 해서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걸 뷰티풀 쏙 형태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숍으로. 그래서 이걸 이름을 이걸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 부분은 얘하고 한 쌍이고, 얘가 얘하고 한 쌍이니까 BS 오브젝트. 그냥 BS 오브젝트 이렇게 하는 거죠. 어땠습니다. 이래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래서 가져오는지 한번 디버깅을 다시 해보는 거죠. 항상 돼요.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리고 방법은 많아요. 한 방법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5번, 4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가져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는 가져왔어요. 200번이 성공한 거거든요. 얘는 이래 방식을 이렇게 하니까, 개 방식으로 가져오니까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뷰티풀 소프라고 이 형태로 바꾸는 거죠. 프린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떻게 프린트가 되는지. 그러면 자, 말씀드렸죠. 이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다 가져온 거예요. 보시겠어요? 이게 크롤링이에요. 긁어오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이제 제가 깔끔하게 이제 이씨, 기네요. 상보도 기네. 많이 기네요. 많이 길어. 아니, 그냥 지나가고, 이거 지나서, 헤드에 타이틀 한번 찍어볼게요. 타이틀 찍을게요. F8. 자, 맨 끝으로 가서, 타이틀은 비트맥스 시그널 이거거든요. 타이틀은. 이 타이틀 부분만 찍은 거예요. 이 중에서, 가져온 것 중에서 어떤 걸 찍었다? 이 타이틀 부분만 찍은 거죠. 이 부분을. 이 부분만 찍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 타이틀 부분. 이 부분만 찍은 거고, 이제부터 이제 코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메타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어떻게, 뭘 찍는지. F8. 메타데이터가 어떤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그다음 크롬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출력되는 위스와 헤이트가 얼마큼 되고, 이런 게그 메타 정보예요. 특별한 정보들이죠. 이런 건데,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는 거죠. 제가 찾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들을 가져오는 거죠. 클래스가 콜 MD3. 이름이 똑같네요. 자, 하나를 다 보시면 알겠지만, btx 롱숏 나오고, 그래서 롱이 제가 가져오고 싶은 것은 필드 밸류라는 부분이요. 필드 밸류. 근데 이름이 다 똑같네. 필드 밸류 클래스가 콜 MD3 이것도 똑같고, 그 전에 클래스가 로우야. 로우거든요. 이게 클래스가 어떤 거냐면, 어떤 이런 구획들을 결정되는 이름들인데, 이 이름들은 겹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로우. 한번 세보죠. 로우라는 게몇 군데가 있는지. 우선 이걸 다 긁어올게요.
마음대로 이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컨트롤 C 했거든요. 예, C에서 텍스트 편집기에서 한번 이걸 할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노우라는 애가 카트가 다안 됐네요. 이상이 된것 같고. 잠시만요. 이걸 카피를 해야 되는데. 소스 코드, 콘솔, 엘리먼트. 그럼 뭐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죠. 한 번만에 안 돼서 속상한데. 먼저 이게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콘솔 소스, 오픈 파일, 그럼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카피를 할게요. 너무 시간 끌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내용들이 이제 가져오는 것들인데,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제 가져오는 거죠. 이게 소스 내용이니까. 다시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긁어오는 거죠. 여기까지. 오? 카피하는 게 이렇게 힘들었어요. 아, 제가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머리를 자꾸 안 쓰니까. 아, 머리가 장식품도 아니고. 너무 어렵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내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아, 머리를. 아까 로우를 찾았거든요. 로우가 몇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찾았던 부분이, 위에 있나? 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찾아야 돼요. 어카운트 콘텐츠. 콘텐츠. 어카운트 콘텐츠.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두 개? 몇개 있는 거야? 아이씨, 왜 이렇게 같은 이름들을 많이 썼지? 진짜? 아. 그럼 여기 콜 MD12 이건 몇개 썼지? 콜 MD12 유일한 다른 거하고 구분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같은 이름들을 써가지고 컨테이너?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바로 집어넣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냐면
얘밖에 없는데? 이거, 이 값. 뭐 이게 유일무이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뽑아내야 되겠는데, H3? 그건 아닌데. 이 부분인데? 포인터. 필드 밸류? 필드 밸류 두 개가 있고. 이 부분을 딱 끄집어내야 되는데, 아, 이 부분이 참 필요한 데이터가 없어요. 타이틀, 필요한 데이터, 추출, 파인트 가장 먼저 검색되는 태그 반환하고 전체 태그 반환하는 거죠. 여기서 HTML 파서 찾는 거죠. 타이틀 아이디. 얘는 아이디를 썼나? 얘의 관점은 뭐냐면 이걸 찾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얘만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보시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름을 다 중복해서 썼어요. 똑같은 이름을. 이거 몇 개나 썼는지 모르겠어. 콜 MD3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둘, 셋, 넷, 여, 하나, 둘, 셋, 넷. 둘, 엄청 많이 썼죠?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코렘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 코렘드 된 애들을 다 가져오는 거, 하나씩 가져와서 비교할 수밖에 없네요. 이러면. 콜 MD3 이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얘가 클래스 이름이 콜 MD3. 이렇게 했을 때몇 개를 가져오는지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코딩을 할게요, 이제. find all 할 때, 저는 find all을 할 때, 어떤 걸 find all을 한다? 이걸로 find all을 하겠다는 거죠. call md3, 이걸로. 한번 보시죠.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다 됐어요. 다시 클로링 한번 해보죠. 여기서부터. 쓸데없는 것들은 필요 없으니까 날려버리고. 디버그 하는 거죠. 자, 5번, 4번. 뭐지? 왜 이렇게 늦게 되는 거지? 아, 들어왔죠? 상당히 늦어지네요. 그래서 이제 find all을 하는 거예요. F10. 아, F10이란다. F8 죽었어. 다시 할게요. 그거 한 후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5번, 4번. 왜 우리가 생겼는지 한번 해보죠.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 헤드가 아니지. 아, 죄송해요. 파인드를 바로 했어야 되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죽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자, 5번, 4번 들어왔고, 자, 이걸 한번 해보죠. 이게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 디버그 한번 해보죠. 소스는 하나도 없어. 소스 프린터 BS 오브젝트 BS 오브젝트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콘텐츠라고 해야 되나? 여기 보시면 콘텐츠 커런트 데이터 타이틀이 아니라 콘텐츠가 되겠죠. 이게. 이렇게 하나씩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고 속성으로 찾는 방법 맞잖아. 파인드 올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파인드 올 근데 왜 못 가져오는 거지? 쓰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트링 클래스를 가지고 싶은데 P의 클래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P의 클래스 CSS 스타일 얘 명령어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죠. 이걸 쓸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쓸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얘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예, get 콘텐츠 뭐 태그 말고 클래스 div 태그를 통해서 한번 가져오는 걸로 한번 해보죠. 우리가 프롬 짤 때 다 이렇게 짜요. 보시면 보시는 분들은 참 답답하게 짜네 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이건 아니고 S하고 텍스트 네임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div를 먼저 컨텐츠 오브 div를 get 클래스 이걸 원하는 거죠. get 클래스 네임 클래스 네임이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클래스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고 싶다는 거죠. 클래스로 자, soft select TD의 타이틀 이렇게 해서 찾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요? TD의 select 그럼 저는 이거요. div의 콜 md3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죠.
탄핵? 한번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한번 바꿀게요. 우선 얘는 출력하지 말고, 필요없는 것들은 이제 출력하지 말고, 얘도 쓰지 말고, 얘를 한번 써볼게요. 얘는 얘도 바꾸고, 그다음 제가 찾아야 되는 것들은 뭐다? 얘니까, 얘를 가져와야 되니까, 얘죠. div. 이걸 찾는 거죠. div 싱글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것은 얘하고 얘두 개인데 div의 필드 밸류를 찾고 싶은 거죠. div의 필드 밸류 이걸 찾고 싶은 거죠. 제가 원하는 건 그래서 필드 밸류가 있는지 찾는 거죠. 이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 디버그 다시 됐어요. 다시 들어갈게요. 5번 4번 프로그램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해보죠. 이게 제대로 가져오는지 성능이 좋은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져왔죠? 우선 가져왔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F5번 고 그래서 TD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TD가 자 TD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7개가 있는데 TD가 이미지 비트파인엑스 일곱 콘텐츠는 7개가 있어요. 비트파인엑스가 있고 뭐 필드롱 있고 이미지 있고 그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필드롱 숏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필드롱하고 필드 숏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이 안에 보면 이제 88.25가 있고 그 다음에 이두 개를 내가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걸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div에 뭘 가져와야 된다. 필드 밸류가 아니라 클래스 필드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잠시만요. 필드롱을 가져야 되니까. 아, 필드숏. 자, 필드숏. 이거 가져온 거고, 그다음 이게 필드숏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가져와야 되는 거죠. 필드롱. 롱을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가져야 되냐면 이게 비트파이넥스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이름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이미지거든요. 이미지인데 지금 내가 긁어온 부분이 싱글 마진 플랫폼이니까 이 부분만 제가 읽어왔는데 이미지란 말이요. 이미지인데 alt 비트파이넥스 alt가 비트파이넥스죠. alt 값을 읽어야 돼요. 이미지 점 alt를 가져야 돼요. 여기서 이미지 점 alt
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td.select에서 뭘 가져야 되느냐면, 가지고 싶은 것은 이미지 alt 값을 들고 오는 거죠. alt 값을 들고 오는 거죠. 이게 다 들고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죽이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하나씩. 자, 디버깅을 다시 하겠다는 거죠. 이러면 제가 원하는 값들을 다 가져오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저거 저 왔어요. 그래서 F8로 들어갈게요. 이미지 알트 못 가져왔죠? 그 다음 필드 롱 가져올게요. 필드 롱 못 가져왔죠? TD에서 못 가져왔어요. 못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그럼 제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지 가져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TD.select에 예? div. 필드 밸류 한번 가져와 보죠. 필드 밸류. 얘는 가져왔단 말이에요. 필드 롱. 얘기하는 필드 롱하고 숏이 또 있겠죠. 필드 롱, 필드 숏. 아, 하나씩 가져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가 봐요. 코딩 할 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프로. 뭐 여기가 td2로 하죠. 2로 하고 in td.select를 하는데 어떻게 셀렉트를 한다? div.fieldValue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야 되는가 봐요. 제 말은 뭐냐면 이걸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걸 가져오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야 되는 모양이에요. 이런 식의 이게 구조적으로 가져야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필드 밸류. 그럼 얘는 가져왔어야지.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점 셀렉트 다시 하는 거죠. div에 FIELD, 뭐, 가져오나? 못 가져오죠. 이렇게 해서 한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이렇게 못 가져오네. 왜 이거 못 가져오는 거지?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롱숏 두 개가 들어오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말인즉슨 이게 얘가 스페이스로 된 걸 잡지 못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건데. 그럼 이제 두 개를 가져오는 거죠, 얘가. 필드 밸류. 필드. td 가져오면 얘를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div에 필드라고 쳤는데, 두 개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필드 숏 롱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냥 div의 필드로 분석을 하면 두 개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는 생각을 해보죠.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디버그를 그래서 오픈 API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오픈 API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차선책으로 이걸 만들고 있는 건데,
이 크롤링의 문제점 뭐냐면 조금만 소스 코드가 뭐야 HTML이 변경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TD2로 한번 해보죠. TD2로 찾아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TD2.select 해서 dev.long 없어. dev. 바로 값을 끄집어 놓을 수 있나? 여기서. 필드롱, 롱 뒤에. 밸류를 한번 끄집어 가보죠. 밸류. 밸류를 어떻게 끄집어 내지? 여기서. 그럼 여기서, 저는 이제 밸류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이제 get 밸류 밸류를 가지고 싶다는 거죠. inside 태그 안에서 그러면 find all 스판의 id 볼륨 스판의 id 볼륨. 그럼 여기서 제가 끄집어 싶은 것이 스몰에 스몰이란 말이에요. 스몰에 있는 값을 끄집어내고 싶어. 아시겠죠? 그럼 이걸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다? TD2에 저는 스몰 올해 해당되는 값을 가져오고 싶다는 거죠. find all 20 아이디는 없는데 그냥 아이디는 없이 아이디 없으면 안 되나? 이렇게 쓰면 안 되나?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걸로 to find all 20 그럼 무슨 값이 오는 거지? 그러면 스몰 스타일 이게 다 와버리네. 값을 원하는 건데 나는 스판샷 볼륨 0. 텍스트 0. 텍스트 0. 스트링 이렇게 하고 0. 스트링 그러면 진짜 가져오네? 딱 값을 가져오는데? 헐 오, 88.23% 가져왔네요? 이렇게 가져왔네? find all, 20 이렇게 하니까 가져왔다. 대단하네요, TD2. 그럼 이게 뭐다? 퍼센테이지 데이지고 그 다음에 가져와야 될게 달러로 얼마냐를 가져와야 되니까 자 TD2가 콘텐츠가 3개가 있죠. 롱이 있고 지금 롱을 가져온 거고
롱을 가져왔는데 다시 트리투 88.2밖에 안 가져왔다는 거지. 제 필드였는데 이것밖에 안 가져왔다. 88.23밖에 안 가져왔다. 이거 필드 아니라 이것만 가져왔구나. 또 밸류가 있구나. 아, 필드가 있고 밸류가 있고. 아, 필드가 있고 밸류가 있고. 필드 하면? 이것만 가져왔구나, 필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지. 밸류로. 그럼 이게 어떻게 도느냐 하면, 롱의 퍼센테이지, 숏의 퍼센테이지 이렇게 가져올 거고, 이건 롱의 달러값, 숏의 달러값 이렇게 받아올 거란 말이에요. TT3 하고, 이건 밸류로 바꾸는 거지. 밸류로 바꾸고, 밸류로 바꾸고, 밸류를 바꾸면 얘도 이제 밸류가 들어올 건데 타임도 얘는 롱을 바로 가져오면 되네.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뭐. TD3에 이렇게 하면 바로 값을 가져오겠는데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아, 그래서 오픈 API가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정확하게 값을 가져오는 거고, 얘들은 차선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나중에 오픈 API를 찾으면 이걸 다 바꿀 거예요. 오픈 API로.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래가지고 자, F8 들어왔다. 자, 퍼센테이지 하나 얼마 88.2 가져왔고 이건 롱에 대한 거고 이제 숏에 대한 거 가져올 거고 11.78 가져왔죠.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 밸류 값을 가져올 거예요. 자, 이거 하기 전에 맞는지 확인만 해볼게요. 가져오네요. 그럼 TD3만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한번 값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하고 똑같이 TD3 select div 해서 value 한번 해보죠. 그럼 아, 못 가져오는 거죠. 아, 셀렉트가 아니고 파인드 오르지. 파인드 스몰이 아니라 밸류로 찾으면 이것도 못 찾고 div로 찾으면 못 찾았고 딥스틱.스트링 하니까 아 바로 스트링으로 해서 뽑아내네요. 이건 td3.스트링 이렇게 뽑아내는 거네요. 오케이. 이러면 이제 값들도 이제 뽑아내는 거죠. 첫 번째는 롱숏이죠. 이게 다시
디버그 할게요. 자, 5번, 4번. 들어왔어요. F8. 퍼센테이지 88.2 들어왔고, 그 다음에 11.78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값이 들어올 거예요. 밸류익이 들어왔죠. 이거 금액 들어왔고, 그 다음에 숏에 대한 금액이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숏에 대한 금액이 들어왔고, 이러면 제가 원하는 것들 다 가져온 거예요. 이제 다 가져온 거고, 이제 원하는 것은 이게 비트파이넥스인지 발린스인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모르니까 F10, F8 한번 넘어가 보죠. 또 들어왔죠. 이건 또 뭐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건 이제 또 다른,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둘셋네 개를 우리가 받아와야 되니까 이제 그 내용들인데, 이제 비트파이넥스인지 바이낸스인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TD부터 한번 해보죠. TD. 자, 우리가 뽑아야 될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회사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싱글 마진 플랫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미지가 하나 있네. 이미지가 얘기 안에 이미지가 하나 있어. 이미지가 div 클래스 스타일 이미지, 이거 여기 alt 값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면, 이제 find로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td.find all 뭘 찾아야 되는, 이미지에 alt 값을 찾는 거죠. 없다. 이미지 값을 찾아보죠. 그럼 이미지 값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find all이 alt를 한번 찾아보죠. alt를 못 찾네. 이렇게 찾았고, 랜이 하나밖에 없네. 이미지 alt 값을 알고 싶거든요, 저는. 그럼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미지 alt 값 얻는 거. get 이미지 alt 값. 이미지 alt 값. 이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미지 alt 값을 받아오는 방법이. 기압이 좀 find all 이미지. 아, 이렇게 하는 거네요. 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JV가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TD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오네요.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게 회사가 컴퍼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지 alt 값 이렇게 뽑아내면 들어온다는 거죠. 비트파이넥스가 한번 제대로 들어온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하기 전에 이제 코드를 다시 좀 재정리하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다? 이건 이제 퍼센테이지니까, 퍼센테이지. 자, 이것도 이제 강화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if company is none이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얘들이 들어오는 거고, 어떤 값이 있어야 되는 건, 값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걸 하고 싶은 거죠. 딕셔너를 선언하고 싶은 거죠. 어떤 딕셔너이냐 하면, 딕트 해가지고 이렇게 선언을 할게요. 딕셔너리. 그래가지고 이제 컴파니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딕트의 컴파니. 컴파니에 이제 값을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하나는 뭐다? 하나는 이렇게 롱의 값을 집어넣을 거고, 하나는 숏에 대한 값을 집어넣을 거고, 맞죠? 이렇게 지금 구조를 정하는 거예요. 롱의 값, 이렇게 롱의 값을 넣고 숏의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이걸 별로 그러면 이렇게 퍼센테이지 하고 이제 들어갈 거니까 배열로 이렇게 선언하겠다는 거죠. 배열로. 이게 배열이란 말이고, 이건 이제 딕셔너로 선언하겠다는 거고, 딕셔너리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뭐, 딕트죠? 뭐 이런 식으로 뽑아내고 싶다는 거죠. 딕트 파인엑스 이러면 이제 값을 가져오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값에 따라서 값을 가져오고 싶은 건데,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퍼센티지니까 p라고 그냥 간략하게 하고, 얘는 뭐냐면 밸류 값이니까 v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첫 번째 것은 계속 배열을 선언하는 거죠. 배열을 하나 선언하고 이렇게 배열을 선언해서 이제 하는 거죠. 퍼센테이지 enumerate 이렇게 치면 뭐가 좋으냐 하면 인덱스까지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IDX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퍼센티의 IDX에 이걸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배열에다가. 그 다음에 퍼센트즈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밸류즈라고 해서 두 개를 가져오는 거죠. 밸류즈 해서 이건 두 개를 또 가져 먼저 선언하고, 얘도 이제 enumerator로 인덱스 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인덱스 값을 알 수 있어요. IDX 값을 알 수 있고, 뒤에 값은 그 데이터 값이고, 그래서 values 주 해서 뭐 IDX에 이렇게 값을 집어넣는 거죠. 퍼센테이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집어넣고 싶은 거죠. 뒷컴파니, 컴파니 어떻게 집어넣고 싶다? 여기에 퍼센티즈 0 맞죠? 그 다음에 값 values 0 이렇게 집어넣고 싶은 거고, 여기에는 어떻게 집어넣고 싶다? 퍼센티즈 1 values 1 이렇게 집어넣고 싶은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 항상 두 개가 들어와야 돼요. if percentage의 개수가 두 개가 아니면 is not two
가 아니냐? 뭐냐? 어떻게 하냐? 브레이크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도 체크하는 거죠. 이런, 얘를 체크를 해야 돼요. 퍼센트지 아니고, 이렇게 밸류도 값도 두 개가 가져와야 돼요. 난 이 꼴이면, 그냥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빠져나가는 거죠. 잘못한 거예요. 그럼 이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딕 쇼 빅트기 때문에 빅딕트 리네임 해야 된다는 거죠. 딕셔너리 어떤 딕셔너리? 롱숏 빅트 이렇게 바꿀게요. 리벡터로. 그럼 알아서 다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브레이크에 콤마가 없어야 되고, 콤마가 없어야 되고, 롱숏 딕셔너리 알아서 다 바꿔줬어요.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 펄스인데 이런 경우 생기면 에러로 T하기 트루로 바꿔주는 거죠. 얘도 T하기인가? 이거죠.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펄스도 거고, 리펙트 할게요. 에러 대신에 이제 에러라고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if 이제 에러 이제 true냐 프린트 util.api에 프린트 제가 찍는 색깔 찍는 게 있거든요. 에러 색깔, 에러 프린터 이거 찍어야 되는 거죠. 에러 프린터 찍는 거죠. 뭐라고? 파시 모드라고 하죠. 파시 이렇게 찍는 거죠.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아니면 그 다음 일을 하는 거고, 이제 제가 이게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정확하게 잘 만들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디버깅을 할게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코드는 다 짰다고요. 이제 값들을 이제 불러올 거야. 한번 해보죠. 어떻게 값을 불러오는지. 5번, 4번. 이제 값을 하나씩 이제 제대로 코딩했는지 한번 넘어가 보죠. 하나. 다시 할게요. 오류가 생겼죠? 너무 교만했어요. 하나씩 체크를 했어야 되는 건데. 5번, 4번 들어가서 보는 거죠. F8 들어가고 뭐가 오류인지를 찾아야 돼요. 자, 디버깅에서 이게 좀 푸시가 돼야 되는데, 죠? 푸시 아마 푸시가 맞을 거야. 파이스 array 푸시 맞죠? 푸시 맞아요. 푸시 이렇게 푸시해서 밀어 넣어야 되는 건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푸시 맞죠? 푸시 명령이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지 이게 잘 안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탑 푸시 맞죠? 팬드 인서트 푸시. 어펜드를 써야 되는구나. 어펜드를. 어펜드 팝. 어펜드 팝. 어펜드네요. 어펜드.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도 어펜드로 점 펜드로 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말이 이렇게 오펜드 했어요. 오케이. 근데 콤판이 제대로 가져왔었나? 비트파이넥스 가져왔죠. 이걸 원했던 거고. 다시 할게요. 이제는 잘 될 거야. 오버. 어이? 오버. 오버. 그래서 F8 해서 대충 퍼센트에 하나 들어갔고, 퍼센트에 두 개 들어갔어요. 이게 롱, 앞에 게 롱이고 뒤에 게 숏이에요. 자, 이거 끝났어요. 두 개. 그 다음에 오류 체크했는데 없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이제 밸류에 넣는 거죠. 밸류 하나 들어갔고 두 개 들어갔어요. 그 다음 나오는 거고, 밸류도 보면 앞에 게 롱이고 뒤에 게 숏이에요. 어? 이건 잘못 들어간 것 같아. 어펜드 V. 아, 슬래시 N이 자꾸 들어가 있네? 퍼센트도. 퍼센트는 그렇지 않는데? 그냥 딱딱 들어갔는데? 얘는 왜, 얘는 왜 슬래시 N이 다 들어갔지? 브이.스트링하고, 카피 밸류 해볼게요. 셋 카피 밸류 해서 진짜 슬래시 n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슬래시 n을 들어가서 삭제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쨌든 넘어가고 한번 다 지나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네 개 다 가져왔는지 보죠. 자, 됐어요. 이제 이걸 보면 되는 거죠. 어? 비트파이넥스 밖에 하나. 롱숏. 그 다음에?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 여기서부터 첫 번째는 가져왔는데 그 다음부터 못 가져왔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고 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4분 다시 들어왔어요. 응? 다시 할게요. 이게 뭐 너무 느려서. 자, 5번 4번 자 들어왔어요. 그래서 F8 들어가면 컴파니가 비트파이넥스 가져왔어요. 이거 지나갈게요. F8 자 들어가서 두 번째 게 왜 안 됐는지 한번 해보죠. F8 또 비트파이넥스야? 왜? 왜 비트파이넥스야? TD 맞는데? TD 파인드 메서드. TD가 어떤 내용이 있는 거지? 다음 내용은 가져온 거 아니야? TD가?
부담급 가져온 거야? 또 비트파이넥스야? 왜? 이렇게 하면 몇 개가 들어오는 거지? 7개? 비트파이넥스. 왜 다 비트파이넥스지? 그런가? 가져왔어. 그래서 44때 11 가져왔고, 47때 19인데, 아, 이름을 다 비트파이넥스로 했구나. 아이씨. 아이씨, 이것 좀 해주지. 그럼 SRC 값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거. 아, 그렇네. 이름은 똑같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SRC 값을 가져와야 되네?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컴파니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랜. 이너뮬레이트로 해서 인덱스를 받아서 IDX를 갖고, 얘들은 IDX가 필요 없으니까 얘들은 없애버리고, 이렇게 안 봐도 되니까 얘들은 지키고, 얘들도 IDX 필요 없으니까 이너뮬레이트 필요 없고, 이렇게 하고, 컴파니 이름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름을 IDX로 바꾸는 거지. 오케이? 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5번, 4번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어떤 값이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총 4개 값이 들어왔죠? 딕셔너리가 4개잖아요? 0, 1, 2, 3, 4, 88, 22, 46, 09. 아시겠죠? 값이 다 들어온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걸 알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할게요, 제가. 자, 이렇게 좀 올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면, 자, 제가 프린트 할게요. 프린트해서 제가 그 그림판을 뽑을게요. 그림판에서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뽑고 있는지. 자, 해서 이제 올려놨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88대 28, 88대 숏이 11.72. 이거 계속 바뀌어요. 11.78 유사하죠? 그다음에 46대 얼마? 숏이, 아, 좀. 67 정도?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거죠. 46대 53, 46대 53이고, 세 번째 게 32대 67, 32대 67 비슷하죠? 마지막 토탈은 뭐냐면 58대 41, 58대 41. 똑같죠? 그 다음 금액을 보시면 알 거예요. 금액은 토탈이 612, 612, 126 되고, 그 다음에 숏이
소스는 안 보이네. 그 다음에 첫 번째 297, 297 정도 되고 두 번째 게292 정도 되고 죄송해요. 비트파이넥스지. 297, 297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92, 29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3, 23 정도 되고 마지막 토탈이 612, 612 똑같이 해서 값들을 다 받아왔어요. 이제 이 값들을 이제 숫자 값으로 뽑아내는 작업을 이제 할 거거든요. 그 작업만 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제. 숫자만 이제 뽑아낼 거예요, 숫자만. 아시겠죠? 숫자만. 첫 번째는 플로트, 두 번째는 인트형으로. 자, 이것도 이제 뽑아내는 작업들을 해야죠, 이제. 숫자만 안 좋죠. 요즘에는 뭐 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몰라도 이렇게 하면 뽑아준대, 숫자만. 저는 좀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쓰면 안 되고 인트 필터 뭐 이렇게 해도 간편하게 할수 있는 거니까 이걸로 다 이제 바꿔줄게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값을 가져왔는데 이 값을 추가할 때 이렇게 추가하는 거죠. 먼저 값을 가져올 때 p밸류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왔냐면 그냥 인트로 저는 이게 플로트로 처음에 가져와야 되니까 플로트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된다고 되는 거예요. 그냥 p밸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가져온다? 얘는 밸류를 해서 vstring 어떻게 얘는 인티지형으로 가지는 거죠. 인트 롱이 있나? 롱도 인트 있고 롱 없고 숏 없고 인트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인트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밸류 이렇게 집어넣고 이건 퍼센트 해서 얘는 퍼센트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래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도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이까지만 되면 이제 차트 그리기 전 단계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시간 되면 또 맞아 이제 차트 그리는 걸 하면 되는 거죠. 데이터를 뽑았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안될것 같아요. 필터를 넣어줘야 되는구나. 한 줄로 가능하다. 스트링 점 이지 디지트 s S가 이게 되는 거죠. 필터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거죠. V스트링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5번, 4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거죠.
또 죽었어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죠. 하나씩 해볼 수밖에 없죠. 5번, 4번 들어가는 거죠. 들어왔어요. F8. 자, 이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이까지가 제대로 되는지 작동하는지. 뭐지? 이게 트림 필터 뭐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거 찾아볼게요. 파이더는? 333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구나. find로 해야 돼. find all 말고. 다시 d와 다시 d 플러스의 차이점. 자, 저는 숫자가 아니라 플롯을 추출해야 되거든요. extract 플롯. 익스트랙트 추출하는 방법 플로트로 전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 필요한 거고.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바뀌면 되는 거고, 이 결과가 퍼센트에 들어오면 되는 거죠. find는 없나? 이건 이렇게 클릭, 이렇게 딱 있으면 나오잖아요. 그럼 import 하면 돼요. this name, re. 이거 하면 자동적으로 추가시켜주며, 설치가 안 됐으면 자기가 설치까지 다 자동적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하다는 거죠. 이게 편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find all 하고 find만 저는 하나만 할 거니까 find로 하면 몇 개가 생기니까 find 있냐는 거죠. find all밖에 없네. 에이씨.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하나 고쳤고 퍼센트에서 하나 고쳤고. 두 번째는 이걸 고치는 거죠. 고치는데 이제 내용은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v.string이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잘 되는지. 퍼센트 됐죠?
여기서 5번, 4번 들어가면 디버깅이 될 거고, 한 줄씩 들어가는 거죠. F판 한 줄씩 확인해 보는 거죠. 퍼센트가 나왔나? 88.23 딱 나왔죠. 됐고, 됐어. 너까지는. 그래서 F9 남아서 로직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밑에 거 확인하는 거죠. 밸류가 없다? 아, 이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네요. 얘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오케이. 다시 할게요. 얘는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디버그 다시 할게요. 예. 얘기는 뭐.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렇게 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점이 없으니까, 숫자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5, 4, F8, F8. 그럼 이제 이게 쪼개지면 안 되는데. 아씨, 얘 쪼개져서 들어왔네. 왜 쪼개지지? 값이? 아, 콤마 때문에. 뭐, 케이치 않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할 필요,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인 시키면 되니까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밸류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밸류 좀 조인 한번 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 밸류 좀 밸류 좀 조인.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럼 이렇게 297130794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밸류 좀 조인하면. 297130794. 그럼 이게 밸류 좀 조인하면 되는 거죠. 이러면 한 바로 또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이제 밸류를 다시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되니까 상관없어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값을 가져오는 것은, 크롤링 하는 것은 끝난 것 같아요.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5번, 4번. 자, 이거 그냥 지나갈게요.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자, 최종 확인을 해보시죠. 총 4개의 값이 들어왔죠.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왔어요. 88:24. 이게 이렇게 이게 앞에 있는 게 이거 배열 두 개나 들어가 버렸네. 이렇게 하니까 다시 볼까요? 롱이? 롱이? 이게 또 배열이 들어갔네? 이게 배열이 들어가 버렸네?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리스트가 되면 안 되고, 값이어야 되는데. 왜 이게 값이 됐지? 얘가? 퍼센트 0. 퍼센트요? 왜 이게 배열로 들어가지? 퍼센트가? 이게 값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왜 키스트로 들어가는 거지? 0번? 이 퍼센트가 밸류는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퍼센트는 왜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는 거지? 다시 해볼게요. 다시 고한 다음에 다시 들어갈게요. 4번. 이게 왜 퍼센트가 되는, 왜 이게 리스트 형태가 되는 건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저는 값만 가져야 되는데, 값 됐잖아. 이거 값이잖아. 아, 파인드 올 거치면서 얘가 리스트로 바뀌었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 0번째를 가져와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원래 그런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똑똑해서 남들이 뭐 1시간 만에 끝내는 거 자기는 뭐 2시간 만 뭐야 30분에 끝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개인적인 영향인데, 뭐 제가 뭐 그렇게 빨리 못한다 해서 뭐 그렇게 뭐 캐념치는 하지 않아요. 문제는 어떻게 내가 이루고 싶은 걸 빨리 이루느냐 이런 거죠. 롱 퍼센테이지 달러 값 되는 거죠. 이렇게 값들이 리스트 형태가 아니라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숏도 두 개가 퍼센테이지 스트링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죠. 스트링 형태로. 왜 스트링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지? 이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스트링 형태로 들어가 있어? 이건 뭐지? 집어가 왜두 개씩 열리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이제 플롯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넣고, 정말 이렇게 넣고, 스트링을 넣고 싶은 게 아니고, 플롯으로 그냥 바로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플롯으로. 맞죠? 그럼 이것도 플롯. 계산을 하고, 넣었으면 좋겠고, 얘 같은 경우는 넣을 때, 얘는 이제 인트로 이제, 넣었으면 좋겠어요. 인트로. 이제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5번, 4번. 문제가 생겼네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나? 다시. 5번, 4번. 문제가 맞죠? 아, 여기서 인트 걸면 안 되고. 이렇게 이게 배열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인트 걸면 안 되고, 이제 여기서 인트를 걸어야 되는 거죠. 인트. 이렇게, 인트를 걸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제 됐어요. 이제 가는 거죠. 5번, 4번. 자, 들어왔어요. 이제. 이 값을 보는 거죠. 이제 깔끔하게 들어왔죠. 롱도 두 개, 퍼센테이지, 플롯형, 인트형으로 들어왔고, 숏도 이제 플로트 롱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이제 0, 1, 2, 3, 4 순서를 알잖아요.
비트파이넥스, 영은 비트파이넥스, 1번은 비트맥스, 2번은 바이낸스. 이렇게 이 순서가 되는 거고, 3번은 이제 토탈이잖아요, 토탈.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컬러링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거 할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차트를 그릴 거예요. 차트. 바 차트를 그릴 거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